네. 방향성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292m, 클럽 스피드는 107.8마일 경직이 되기 때문에 클럽을 던진다, 뿌린다와는 굉장히 다른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현우 프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골프 스윙에서 힘을 뺄수 있는 방법, 순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힘을 빼기 위해서는 우선 지켜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잔소리 같다고 귀찮아하지 마시고요. 아주 짧게 이야기할 테니까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힘을 빼기 위해서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송 같은 걸 보다 보면 이렇게 많은 프로들이 채를 들어주고 뒤로 젖히는 동작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골프 스윙에서는 이목 쪽의 근육, 승모근 쪽이 경직이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클럽을 던지거나 뿌리는 데에 굉장히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목과 어깨의 이 스트레칭,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의 스트레칭, 그런 다음에 어깨의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연습장에서 연습을 할때 흔히 볼을 많이 치려고 시선을 굉장히 타석 쪽에다가 많이 두면서 볼을 계속 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볼의 개수를 많이 치기 위해서 또는 이 느낌을 잊어버릴까봐 지속적으로 볼을 계속 이렇게 놓고 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나의 시야가 조금 좁아지기 때문에 우리 골프 스윙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몸통의 회전과 이런 체중 이동이 필요한데 나도 모르게 나의 시야가 좁아지면서 팔로만 올려서 볼을 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클럽을 던지기 위해서, 뿌리기 위해서는 제가 저축과 지출, 힘을 모았다가 발산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힘을 빼고 던지기 위해서는 내가 모아놓은 힘이 있어야 던질 수가 있는 것처럼 제대로 충분한 나의 가슴의 회전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몸통이 이렇게 충분히 회전을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연습장에서 연습할 때 시선을 땅 쪽에 두면서 연습을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연습을 하면서 발을 이 지면에다가 완전히 이렇게 박아두시고 계속 공을 놓고 치고 놓고 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백스윙의 회전 그리고 체중 이동 이두 가지를 잘 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허리를 펴주고 그런 다음 다리를 움직여주시면서 해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힘을 던지고 뿌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연습을 할때 한계를 치고 나서는 허리를 펴고 다리를 좀 움직여주면서 연습을 해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충분한 회전, 체중 이동이 밑바탕이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충분한 회전과 체중이동을 하지 않게 됐을 때는 제2금융, 제3금융, 제4금융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백스윙과 체중이동이 없다면 다른 보상 동작, 배치기, 뭐 2금융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손목 사용하기, 또는 머리 나가기 등 다른 어떠한 보상 동작으로 그 부분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클럽을 던지고 뿌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회전, 그리고 연습의 습관, 이두 가지를 꼭 체크를 해주시고 본 레슨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을 빼기 위해서 하는 연습 방법을 바로 소개해드리자면 크게 세 가지로 스윙이 나누어질 겁니다. 어깨, 아까 이야기했죠? 하관 쪽에 힘을 빼주는 겁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기에는 좀 그렇지만 입을 살짝만 벌려주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라고 해서 입을 아 하고 살짝 벌려서 이런 식으로 벌리면서 스윙을 하는 거예요. 자, 입을 이렇게 앙 다물게 됐을 때는 나도 모르게 어깨의 승모근 쪽이 경직이 되기 때문에 클럽을 던진다, 뿌린다와는
굉장히 다른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숨을 좀 내쉬면서 입을 살짝 하관 쪽을 힘을 빼준다 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어깨 쪽에 힘을 뺄 수가 있습니다. 아 하고 아 아 이렇게 어깨 쪽에 힘을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의 어깨의 승모근에 힘을 빼기 위해서는 입을 벌려주면서 하관 쪽에 힘을 빼겠다가 원포인트가 됩니다. 그런 다음 그립에 변화를 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립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쥐잖아요. 자, 왼손을 잡고 오른손을 쥐는데 그립을 잡을 때 새끼손가락, 이 그립을 최대한 아래쪽으로 오른손을 밀어주면서 새끼손가락이 한 손가락이 이렇게 빠지도록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검지, 중지, 약지 이 세 손가락으로만 그립을 잡게 되겠죠? 그리고 오른손은 똑같이 잡아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스윙을 해보세요. 클럽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겁니다. 굉장히 무겁죠? 한번 여러분들 꼭 연습장에서 해보세요. 물론 조금 정타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 헤드 무게가 굉장히 힘이 많이 빠지게 되고 뭔가 좀 리드미컬한 느낌이 만들어지죠. 하나 너무 자세에 구애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드라이버도 한번 해볼게요. 드라이버도 딜을 꽂아놓고요. 자 이렇게 새끼손가락 하나를 빼놓고 네 그리고 스윙을 하는 겁니다. 클럽이 굉장히 뒤따라오면서 열리게 되네요. 왜냐하면 우리 골프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새끼, 약지, 중지 이렇게 세 손가락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 손가락이 사실 릴리스 또는 파워를 만들어내는 손가락인데 하나를 빼놓으니까 조금 로테이션을 하는데 부족함이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의 어깨라든지 헤드 무게가 잘 느껴지지 않는 골퍼분들이라면은 이렇게 새끼손가락 하나만 빼놓아도 클럽 헤드가 묵직해지면서 나의 몸 그리고 헤드의 움직임을 느끼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쳐볼게요. 올라가서 조금 이렇게 잡았을 땐 부드럽게 쳐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세게 치니까 체가 너무 확 뒤처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빼놓고 그립을 쥔다 라는 게 두 번째의 팁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는데요. 그립은 이제 똑같이 잡아 주실 거예요. 똑같이 잡아 주시고 여기에서 엄지와 검지를 놓아주는 겁니다. 엄지와 검지 그립을 자 오른손에서 가장 중요한 손가락은 무엇이죠? 약지와 중지가 돼요. 약지와 중지 이 두 손가락만 있으면 됩니다. 검지와 엄지손가락은 우리가 되게 캐스팅이라든지 나쁜 동작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손가락만 걸어주고 한번 여러분들께서 스윙을 해보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클럽이 회초리처럼 뭔가 휙휙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이 두 손가락만 잡아준다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가 한번 볼을 쳐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도 살짝 바꿔주면 좋겠죠? 드라이버 데이터로 거리가 대략 얼마나 나갈까요? 자, 약지와 중지를 놓아주고 그리고 클럽을 휘둘러 볼게요. 훨씬 클럽 스피드가 빨라지면서 뭐 비거리가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뿌리기 좋기 때문에 방향성은 조금은 떨어질 순 있지만 와 헤드 스피드가 훨씬 빠른데? 라고 느끼실 겁니다. 일단은 볼을 바로 치지 마시고 연습 스윙만 좀 더 여러 차례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지금 이제 정타는 아니었는데 다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이제 272m 106마일 그렇게 잘 맞진 않아서 많이 나가진 못했네요. 자, 이 두 손가락 약지와 중지만 잡았습니다. 그리고 클럽을 좀 더 휘갈기고 뿌리치는 느낌을 주는 거죠. 네, 방향성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거리를 보내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292m, 클럽 스피드는 107.8마일, 이 정도 스피드가 나오고 있어요. 나쁘지 않죠? 아이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드 또한 모두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단, 어프로치 빼고 샷만 힘을 빼는 방법입니다, 오늘. 자, 이렇게 두 손가락을 놓았어요. 그리고 클럽을 휘갈겨 보겠습니다. 뭔가 지금 6번 아이언인데요. 좀 뭔가 더 휘갈기는 느낌으로 클럽 스피드를 내보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강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했더니 몸에 힘이 굉장히 빠지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제가 아까 초반에 이야기해드렸던 그거에 대해서는 알아주셔야 돼요. 충분한 회전과 체중 이동이 밑바탕이 된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그립의 변화를 두 가지를 줘가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회전도 하지 않고 체중 이동도 하지 않고 그냥 그립만 부드럽게 한다고 해서 볼이 잘 맞거나 힘이 빠지진 않아요. 무조건 밑바탕이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에요. 체중 이동 안 되면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죠. 왼발 들어서 이렇게 그냥 스윙 연습만 해주시는 것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어요. 야구 스윙 있죠, 야구 스윙. 이렇게 왼발 들어 스윙하는 거 꼭 이 부분이 밑바탕이 되셔야 돼요. 이 골프에는 순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주시고 힘을 빼야 한다. 이 부분을 좀 더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힘을 빼기 위해서 간혹 그 무거운 야구 배트 같은 거를 가지고 휘둘러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몸에 힘을 빼고 싶다라는 그런 골퍼분들이라면 이제 드라이버 샤프트가 길잖아요. 그 샤프트를 잡고 거꾸로 잡고 가벼운 도구로 빈스윙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 나의 몸이 이렇게 힘이 들어간 분들이 무거운 물건을 들고 스윙을 하다 보면 사실 힘을 빼주는 건 아니에요. 보통 부상 방지를 위해서 몸을 좀 더 유연하게 스트레칭 해주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좋고요. 우리가 가벼운 도구를 가지고 연습을 해주셔야지만이 정직되어 있던 분들은 소리가 잘 안 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가벼운 도구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분이라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아, 나의 몸에 힘이 굳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순서를 지켜주시면서 연습을 해주신다면 골프에 힘을 빼시는데 정말 1년 또는 2년 정도를 더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레슨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현우 프로였습니다.